고기가 계란찜도 진짜 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계란찜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란찜 먼저 한 입 먹고 따뜻하게. 오, 맛있어. 맛있어. 아니 왜 입었을 것 같아 진짜? 근데 심지어 오늘 처음 입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서 옷이 중요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 메인코스 먹어볼까? 와 진짜 대박이죠. 보이세요? 한번 짜볼게요. 진짜? 오. 와 역시 게장은 노란 이 알이 중요한 건데 여기 알이 완전 막 합쳐있어요. 안 짜네? 살이 하나도 안 짜고 그 뭐라 해? 무슨 식감이라 해야 되지? 잠깐만. 쫀득쫀득하다 이거. 되게 찰져요. 진짜 하얗고 찰져요. 다리도 다 쭉쭉 이렇게 뜯어가지고 부산이 나오거든요. 너무 맛있다. 대박이야. 내장도 이렇게 보이세요. 내장? 내장도 대박이다. 와, 잘 잘라가지고. 어떤 누구든 해도 살이 남겨없이 잘 나와요. 지금 잠이 있어서 완전 통통 끼었어. 되게 잘 나온다, 살이. 역시 양념게장 먹을 때는 손이 너무 더러워져서 빨갛게 담으니까 까만색이 나도 진짜 막 치우네요. 우와 진짜 찰지. 대박이야. 약간 달달한 게 너무 맛있다. 이건 좋은 거 남길 수 없어. 와, 양념이 대박인데? 양념 미쳤다. Directly to the city of San Jose. I looked at all the quick turning companies, and Abodu was the only one that really communicated and then had a ballpark of the price. With the quick permitting and also the transparency that Abodu had, it really made it an easier choice compared to the other competitors. From start to finish, it was a very simple process. All those different nuances of communicating the different choices really was a step above of what I could find from other companies. It's not always just about getting the product done, it's about taking care of the customer, which I think is what we did it for.
다리를 이렇게 다 중간을 끊어서 중간부로 이렇게 저거는 다리까지 잘 넣을 수 있어요. 계장은 노란, 이 알이 중요한. 뭐라 해, 무슨 식감이라고 해야 되지? 빼갖고, 살. 다른. 하얀 쇠갖고, 살들. 다른 다 뚝뚝 이렇게 뜯어가지고. 나오는 거. 너무 맛있다.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 내장? 그 내장이 들어간다. 잘 나왔다. 양념장 역시 진짜 맛있지. 이거 미쳤다. 매콤하거든요. 이거 잘 먹는 거예요. 밥을 드려 버렸어. 제가 열심히 짰거든요. 20살 약. 뭐야? 밥꽃. 고맙습니다.